명품 공룡매 정의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부천 춘이동 사건 번호가 2021타 256. 자, 202호. 감정가가 현재 2억인데 6,800까지 떨어졌어. 34%. 자, 이 물건이 이제 떨어진 이유가 낙찰을 받고 허가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됐는데 왜 이거를 1억 4천에 들어왔는데 잔금 납부를 안 하고 미납이 들어왔어요. 자, 이유가 뭘까? 이 빌라가 지금 전세자가 있는데 전세자가 있으면서 전세인지 월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상이에요. 그 보증금을 낙찰을 받으면 내가 인수를 해야 돼요. 자, 현장에 왔습니다. 202호를 제가 한번 벨을 한번 눌려볼게요. 벨을 한번 눌려봐가지고 전세나 월세가 미상인 경우는 1차적으로 거기 있는 세입자를 확인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자,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2호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봐가지고 세입자가 지금 미상이래서 이게 2억짜리가 6,800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벨을 눌려보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 있으면 다행인데 집에 없으면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 경매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어렵다. 진짜 경매는 하고 싶은데 야, 저렇게까지 저거를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될까? 이런 거 못하시면 정의사한테 항상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다 해드리니까 찍을 때 좀 이렇게 살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뭐 이 집 들어와가지고 뭐 경매가 나왔는데 지금 뭐 얼마에 살고 있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202호. 제가 주말에 나왔는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말에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미상이 전세가 얼마가 있고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2차적인 방법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차적인 방법 뭐냐면 2억짜리가 6,800에 까지 떠졌는데, 자, 개인 근저당이 있어요. 개인 근저당 1순위가 정계선이라고 있습니다. 정계선 이분이 1억 6,500이 금액이 있는데 개인 근저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40%에서 150%를 걸어요. 제 생각은 원금이 한 1억에서 1억 1000분이 안 될 거예요. 1억 6,500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원금도 회수를 못해요. 1억 6,500을 빌려줬는데 원금도 회수 못하고 지금 6,800이고 그러면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근저당권자 1순위한테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어떻게 확인하다가 이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 돈도 경매로 낙찰돼 가지고 본인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 돈도 지금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6,800인데 또 유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금액을 자기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아마 제출을 대부분 해요. 전세가 얼마가 있고 월세가 얼마가 있고 아니면은 이분이 지금 그전 소유자하고 가족 관계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법원에다 그런 서류를 집어넣는데 이분 서류를 안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돈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금 회수를 못하니까 계속 유찰되잖아요. 이분 근저당권자라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인이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면은 저한테 정보를 말씀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게 보증금이 얼마가 있다. 근저당권 자 1순위 정계선 은행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개인 근저당이 들어왔는데 이 근저당도 들어온 게 참 웃겨요. 왜 그러면 전입이 2020년 5월 26일 날인데 소유권 이전도 2020년 5월 26일 동시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동시에 이전을 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자도 들어온 게 전입이 2020년 5월 26일 소유권 이전도 2020년 5월 26일 그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약간의 그 냄새가 나죠? 동시에 그리고 개인 근저당이 들어왔고 통화 내역을 한번 지금 위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202호 이게 세권 근저당이 대표님이 1억 6,500 전 채무자가 누군데요? 정자, 계좌, 선자 예? 채무자가 채무자요? 소유자 소유자요? 소유자가 네. 김자, 영자, 숙자 그거를 요거를 얼마에 사실 건데요? 세권 금액이 그 원금이 대표님 얼마세요? 보니까 청구 금액이 1억 1000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얼마 주실 건데요? 지금 대표님이 채권을 회수를 100% 다 못하잖아요. 그거는 뭐
정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지금 뭐 유찰이 뭐 7,800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거기가 지금 세입자가 전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가 있는 거예요? 저 잘 모릅니다. 내가 뭐 서류를 봐야겠지요. 아, 대표님이 그 돈을 빌려줬을 때 그 근저당을 잡을 때 그 세입자 있는 거 확인 안 하고 돈을 그러면은 빌려주신 거예요? 확인을 하고 빌려줬죠. 예. 인수하려고 하면은 거기 세입자 그것도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월세가 있는지 전세가 있는지. 그 얼마에 인수할 건데. 세입자 금액을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금액이 얼마에 인수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뭐 그 서류를 봐야 되는데. 네, 왜 그러면 괜히 제가 금액을 얘기했다가 세입자 금액이 그렇게 되면 제가 또 금액을 또 번복 확인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분도 전세를 내가 물어보고 제가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물어봤는데 이 근저당권도 얘기를 안 해요.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본인이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면 웬만하면은 얘기를 해줄 텐데 이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냄새가 나요. 근저당권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답은 얻지 못했고 전소유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소유자하고는 통화가 제가 하다가 실패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미상이 있을 때는 자 1차적으로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2차적으로는 근저당권자 만약에 은행이 근저당권자면 돈을 회수를 못하면 대부계에서는 알려줘요. 이분은 지금 전세가 없고 무임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은행에서는 본인 근저당권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개인 근저당권도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의심이 다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미상을 뭐 그냥 추측으로 이거는 가족 관계인 것 같다. 개인 근저당에 돈이 들어와서 빌려줬다.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경매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뭐 확실한 게 없잖아요. 경매는 들어갈 게 되게 많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시면은 본인 잔금 납부하고 추측으로만 들어가면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추측 같으면은 세입자가 이창숙이고 그전 전소유자도 김영숙이에요. 근데 숫자 돌림을 해요. 그러면 가족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추측을 하는데 이 추측 같다 저도 들어가진 않아요. 경매로 들어갈 때 아파트나 빌라 세입자 미상 그리고 내가 인수할 금액 그런 거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뭔가 추측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상을 절차를 밟고 확인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상 현장에서 자 비가 와가지고 여기 그리고 여기 위치는 위치도 괜찮아요. 바로 건너편에 그 추위역이에요, 추위역. 뭐 매매도 잘 될 것 같고, 뭐 월세도 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미상, 애매한 미상. 이거 확인 안 되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추측으로. 자, 이상 정의사였습니다. 300원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3,000원은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3만원은 하루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열흘 정도의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매 교육비는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사와 함께 사업 및 인생 동반자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평생 생각만 하다가 행동으로 실천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정의사와 함께하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정의사와 함께하는 평생회원 멤버십은 300만원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300만원 아까우시면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